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사사기 6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그들의 숫자나 무기로 위대한 군대를 물리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전쟁에 승리한 이유는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가능한 승리였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실현되는 것을 체험했고 이 이야기는 이후 시편과 이사야에서 언급될 정도로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게 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사기 6장에서 7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81일 사사기 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대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 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켜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루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 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사사기 7장.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요단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격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오늘의 말씀 사사기 6장에서 7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미디안, 가사, 오브라, 이스루엘 골짜기, 하로셈, 모레산, 스레다의 벳시다,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기드온과 300용사, 미디안 연합군 오렙, 스웹입니다. 오늘은 오브라 성읍과 하로셈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기드온은 미디안의 약탈을 피해 밀타작을 넓은 마당에서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목민들인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한 밭을 초지로 삼아 진을 친 후 오히려 그곳에서 자신들의 가축을 방목하며 이스라엘의 토지 소사를 빼앗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양이나 소나 나귀를 키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메뚜기 때같이 많은 미디안의 사람들과 가축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황폐해져 가고 결국 미디안을 피해 산으로 들어가 굴을 만들어 생활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에 부딪힌 이유는 그들이 제사장 나라 율법을 어기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위기 26장에서 이미 경고하신 하나님의 처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선택된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자 기드온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 하심으로 고기와 무교병을 태우는 기적을 보여주시며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것은 여호와 살롬 즉 여호와는 평안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기에서 오브라라는 성읍은 새끼 사슴, 암사슴, 영양이라는 뜻이며 므낫세 지파의 성읍으로 현대의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도시 아플레로 추정됩니다. 오브라는 기드온의 고향이자 기드온이 장사된 곳이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 하나님의 사명을 전한 것입니다. 오브라에서의 기적 체험 이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합니다. 사사기 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치를 칩니다. 그러자 기드온과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들도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하로셈 곁에 모여 치를 치고 대치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로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하롯은 이스라엘 성읍의 길보아산 기슭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 미디안 연합군은 잘 훈련된 군인 13만 5천 명이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치겠다고 모인 이스라엘의 군인 숫자는 겨우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과 대항할 용사들을 3만 2천 명에서 1만 명으로 1만 명에서 300명으로 줄여 택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300명만 남기신 것입니다. 물을 마실 때도 창을 놓지 않았던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창을 내려놓고 대신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손에 듭니다. 그리고 야습과 기습으로 미디안 적진에 들어가 대승을 거둡니다.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 가운데 12만 명이 한꺼번에 모두 전사하고 1만 5천 명만 겨우 살아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300 용사를 선택하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만 명 가운데 9,700명은 전쟁이 끝난 후 자신들의 용맹과 지혜를 과장하여 자랑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 나라를 간증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해석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창을 들고 물을 마신 사람들, 끝내 물을 마시면서도 창을 놓지 않았던 신중한 300명만 선택했습니다. 셋째, 300명은 창 대신 횃불과 나팔 항아리를 들라는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드온과 300용사의 조건이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는 모세가 그토록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